불쌍한 자식 나 같은 악실 형사한테 걸리다니. 난 매우 철두철미한 사람이야. 너 여자라도 무려 200장이나 준비를. 200장. 압축을 내가 이렇게 해온. 반갑다. 날 소개하지. 난 강력계 형사 박성광이야. 네, 알았어.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장난해 나라? 아, 내가 무슨 당신 장난이나 받아주는 그런 한가한 사람입니다.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어. 자, 시작해볼까? 넌 사건 날은 2008년. 넌 사건 날인 2008년 1월 3일날 은행에 들어가서 은행에 있는 잡지를 훔쳤어. 맞지? 아니, 그게 아니. 그래, 말씀을 못 하시는구만. 난 너 같은 녀석들을 잘 알아. 어? 추궁을 하기 시작하면 무조건 모른다. 아니다. 기억이 안 난다! 기억납니다.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어. 자, 조사 시작하자. 이름? 박영진이요. 뭐? 박영진. 박영진이라면 10살 때 헤어졌던 우리 친형? 박영진이랬나요? 박용진이요. 박용진씨. 아이씨, 박용진이요. 형은 호나우진이요. 누나는 견우아진이요. 진묘 돌리면 내 브라질 2세. 그냥 자식아, 백탐사면서. 자, 이거 봐. 이거 보고 할 말이 있을 거야. 할 말이 없나? 어? 이게 네 집에서 났어. 어? 할 말 없을 거야. 할 말 없을 거야. 봐요, 이봐요. 여기서 당신이 제일 시끄럽습니까? 제발 좀 조용히 해줄게요. 조용히 해야지. 뭐한 거야? 이거 봐, 이거 봐. 어? 여기서 네 지문이 발견됐어. 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아, 형사님은 혹시 짜장면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지. 좋아한다고요? 그래, 좋아해. 그럼 짜장면이랑 사귀어. 뭘 짜장면 어떻게 사겨, 내가? 짜장면 좋아한다며, 어? 좋아는 하는데 사귀기는 싫다. 그렇다면 짜장면 그냥 엔조이였나? 그렇지 않지. 제발 부탁인데 일요일에는 짜장면을 만나지 말아줘. 왜? 일요일은 내가 요리사니까. 이건 말로 해서 도저히 안 되겠구만. 박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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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박형사인데요? 이번 사건은 자네가 맡게. 제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